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직 강지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직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만 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론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도 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수정해 주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이고 서술적이고 또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공학적인 개념이 나왔느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 그 하드웨어를 받쳐주는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증가가 되는데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잘 유지되지 못하는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의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점, 또 프로그래밍에만 치중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기에 대한 원인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부족을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효율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만 치중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걸 또곧 수정 오류가 나면은 고쳐야 되는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개발에만 치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네,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의 결과 어떤 일이 부족했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족, 인건비에 대한 상승. 자, 개발에만 치중을 하고 얼마 안 가면 또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부족,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고 개발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연락하려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가 된 개념이고, 또 소프트웨어를 생산성에 대한 저하,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저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좀더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된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 도구, 관리 기법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이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 사람이 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제작에 응용하는 것이다. 또 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경제적 가장 적은 비용을 둬서 좋은 효과의 상품을 말을 하죠.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유지에 체계적이고 숙달되고 수량화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유지가 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죠. 기록이 있으면 제3자가 와서 소프트웨어 분석을 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무엇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성, 품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거다. 사용자가 이러이런 기능 좀 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그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접근 필요성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이런 무형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어요. 눈 뜨면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또 눈 뜨면 파랑색으로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 이제 수시로 바꾸고 또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산, 품질, 비용 절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 방법론,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범위는 어디가 있을까? 개발 기법, 프로젝트 관리 기법, 개발 도구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될까? 자,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단은 편리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사용자가 싫어하겠죠. 유지보수, 우리가 왜 메이커를 쓰나요? 네, AS 때문에 그러죠. 유지보수가 편해야 된다. 효율성, 이식성, 신뢰성, 재사용성, 사용용이성, 상호운영성, 정확성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용 용이성은 뭐예요? 용이하다,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입니다. 네. 이건 무엇일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중을 단계별로 나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단계별로 나누고 또 얼마 있으면 될까? 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이제 규정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용, 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좋을까? 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되고요.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용어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폭포수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 D, A를 하고 나서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 단계가 정확하게 수행이 완료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이 폭포수형 몰드는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가 많다라는 거고요. 개발 과정 중에 발생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A하고 나서 B하고 나서 C하고 D하고 하는데 사용자가 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시스템의 과정의 후반부에 가서야 구체화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될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예요?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력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단점은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란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발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항상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리이리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의뢰자가 사용자잖아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사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 자, 여기까지는 항상 기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용자가 뭘 요구하나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는 거죠. 다 됐으면 테스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AS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유지보수 이런 단계로 접근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A는 뭐냐면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견본을 만들어요. 견본을 만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형물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최종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하면 여러분이 견본이다라고 모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구 분석을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살아온, 몇십 년 동안 다른 길을 살아온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바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요구사항에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사용자를 참여해가지고 유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의뢰자, 사용자는 자신이 뭘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 간단한 그 시제품을 개발해서 개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다. 자, 특징적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폭포수형은 어떠세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어렵다라고 했죠. 자,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서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견본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장점입니다. 이제 다 말했던 내용이죠. 사용자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견본을 만들기 때문에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변경이 용이하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여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점은 뭘까? 일단 견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본을 만드는 시간, 비용이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변경이 계속되다. 이것 좀 해주세요. 변경, 이것 좀 해주세요. 변경하고. 그러면 그만큼 투자하는 시간, 비용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견본을 만들어 보는데 그걸 이제 미리 제작이 된 거죠. 실제 소프트웨어하고는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약간의 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적인 거. 자, 폐기를 할때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구 분석,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고객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형이 있냐. 나선형 모형이 있습니다. 나선형, 나선을 그린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나선형, 개발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진화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위험 분석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위험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수립, 위험 분석, 자, 구축, 고객 평가, 자, 계획 수립, 위험 평가, 네, 만들고 다시 또 고객의 평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나선을 따라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네. 점진적인 모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위험 분석을 못하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점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모델의 개발 단계 기억하는데요. 자, 여기서 뭘 기억해요? 위험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보면은 계획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 검증, 그다음에 고객 평가, 다시 또그 고객 평가에 맞춰서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이면 다시 또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검증, 고객 평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도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선형은 어디에 적합하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그럼으로써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세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폭포수형에 대한 특징,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확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은 모형물을 만든다라는 거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선형이다라는 것은 위험 관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XP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용자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서 원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면 좀 화도 나고 다시 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XP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한 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천 방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수시로 발생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처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인도하기 위해서 고객과 팀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RAD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개발 방법보다 더 적은 시간,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보다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 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기간 내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며칠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주어진 기간, 그 다음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죠.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대상, 뭘 관리하냐? 계획을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형상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3P다라고 있습니다. PPP 보이죠? 사람, 문제, 프로세스입니다. 종류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뭐 하는 걸까?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합니다. 어디까지가 개발할 것이다. 필요한 자원, 비용, 일정,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이냐? 그런 영역을 결정을 하는데, 그 영역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성능, 제약 조건, 인터페이스, 그다음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어되는 장치,
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가 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자,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순서적인 연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을 추산한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뭐가 필요하냐? 자원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인적 자원, 재사용 소프트웨어, 환경 자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재사용을 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컴퓨터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추산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미 수행된 유사한 프로젝트를 참고하고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작게 분리해가지고 예측하는 이제 분해 기법을 사용합니다. 네. 하나 이상의 경험적 예측 모드를 활용하고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나 복잡하나, 프로젝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구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 네, 과정 정보에 대한 가용성, 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는 그럼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나요?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소작업을 예측하고 파악해서 이런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작업에 대한 순서, 일정을 결정을 해서 최적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룩스에 대한 법칙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룩스의 법칙이란 무엇이에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새로 투입된 인력이 작업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기존 팀원 간에. 그래서 일정이 더욱 지연되고 프로젝트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계획하는 관리 도구에는 WPS, PRD, CPM,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WB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BS는 뭐냐면 나누는 거죠. 소작업으로 나눠요. 우선 이 큰 작업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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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며칠 걸려요? 뭐 하루 걸려요? 하루 걸려요? 합해서 이틀 걸리군.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구조로 나눠서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BS 하면 뭐다? 일정에 관련된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정에 관련된 게 PERT, CPM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작업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각 작업마다 진행되는 기간 또 얼마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직원이 뭐 휴가를 가겠다, 그럼 얘한테는 며칠 휴가를 줘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마다 예측되는 이제 기간을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요 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PRT를 우리가 쓰고 소요 기간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제 CPM을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PRT와 CPM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PRT, CPM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PRT는 이제 전체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 각 작업별로 이제 낙관적인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과거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소요 기간 예측이 어려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걸릴까라는 걸 이제 잘 모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 날짜가 딱 며칠이 다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로 나눠서 표시하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PRT가 되겠습니다. 자 CPM은 무엇이냐면 이제 임계 경로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임계 경로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간선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노드는 이제 작업을 의미를 하고, 간선은 작업 사이의 의존 관계. 이게 끝나면 이걸로 갑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정표에서 모두 완료가 되어야지 다른 이정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여러분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시간선 차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이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축에다는 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한 축에다는 이제 다른 작업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며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업, 지체 작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되는지 막대 도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작업 일정이 있어야 되고 작업 기간이 있어야 되고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평마트의 길이는 각 작업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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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예를 할수 있어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예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 막대의 길이는 긴각 작업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심 업무와 하위 업무로 계층별로 정리를 해주고요. 작업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뭐를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뭐를 나타낸다? 활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